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7일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휴진 선포하는 집회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신경외과 담당하고 있는 하은진입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 오늘 의료 현안에 대해서 강희경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다시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은 이유는 지난 2월 갑자기 발표된 그런 무리한 근거 없는 강압적인 정책,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떠난 우리 젊은 전공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의료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교를 떠난 우리 학생들. 그것과 관련하여 발생된 의료 현장의 붕괴. 이것들을 견디다 못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뜻을 모아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입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해 왔습니다. 물밑 접촉도 수없이 해 왔고요. 서울의대 교수들 공부하는 것밖에 모르는구나 심포지엄도 했고 만남의 자리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 될 때까지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들었던 소식이 정말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저희 전공의들이 이제 곧 면허 정지에 위험에 처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교수님들 뜻을 모으기 시작을 하였고, 정말 많은 교수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을 견딜 수 없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을 의지를 또는 의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교수들의 몸을 갈아 넣어서 유지해온 이 의료 환경을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뜻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4,500여 분의 교수님들께서 그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외래 그리고 수술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건수는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다들 계셨을 때 100%라고 따지면 그 전에는 60% 그리고 이번 주는 30%로 조절이 되었고요. 외래를 닫거나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조절하실 상황이 영 되지 않지만, 하지만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 역시 400분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90%의 지지 또는 동참의 의지를 밝혀주셨고요. 지금 이 피키팅에 오신 분들도, 저한테 죄송합니다. 외래를 도저히 못 닫겠습니다. 말씀하신 선생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집행부, 라서 동참할 수는 없지만 뜻은 같이 한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표현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라기보다는 요몇 달간의 정책이 결코 옳은 게 아니다.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말 온몸으로 부르짖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다행히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에 진료는 잘 조정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전혀 조정이 안된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환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락을 못 받으셨거나 또는 약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 모두 오셔서 진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중환자실 응급실 입원실 열려 있고요. 저희가 사람이라 미숙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막 이상한 문자가 처음에 가고 나중에 또 이거 조절해라. 조절하는 전화번호도 잘 맞지 않고 이런 것 많이 겪으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진의는 아니며 환자분들을 다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게 진의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안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고 그 다음에 대정부 요구안 그 다음에 순서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저희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의 존재 이유기도 한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소아흉부외과에서 늘 밤낮으로 수술해 주시고 이번 사태 이후에도 중환자실 지키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셨던 일하고 계시는 곽재건 교수님께서 글을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아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곽재건이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에게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준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 환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 한두 분에게 드리는 편지를 그냥 적어보았습니다. 절대로 혹시라도 이 문장 중에 그동안에 비대위에서 나갔던 그런 뭔가 그런 거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아 그건 제 혼자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이 엄마 아빠 안녕하셨습니까? 승현이 수술했던 서울대 소아흉부외과 곽재건입니다.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퇴원하고는 외래에서만 보던 저 인간 왜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지? 의아해하시고 걱정도 많으시겠죠. 아, 저 자식 저러다 잡혀가면 우리 승현이 어떡하지?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정부가 야기한 의료농단 사태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려고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살면서 수술실에서 승현이 같이 심장 아픈 애들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그거 하나 보람으로 여기고 살던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이 비대위에 있는 인간들이 다 저랑 비슷한 인간들이네요. 그저 사람 하나 더 살려보겠다고 수술실에 처박혀 있고 아픈 사람 어떻게 치료하면 제일 좋을지 미친 듯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보던 환자들 좀 좋아지면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웃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승현이 엄마 아빠 저 아시죠? 시끌벅적하고 나서기 싫어해서 회진 때도 여러 사람 데리고 왁자지껄 안 갑니다. 조용히 승현이랑 승현이 엄마 아빠 잠깐 보도 가든 거 그런 인간이 팔자에도 없는 비대위에서 이 카메라 세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막아보려고 이런저런 중재안도 내보고 저희 얘기 좀 들어달라고 가진 애를 다 써봐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의사들 악마화하고 저희들 하는 주장을 그저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하는 갈라치기를 하다가 끝내는 이런 어이없는 의료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사직서 쓰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안 돌아오면 벌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게 뭐 공산당인가? 아니 지가 하기 싫어서 앞에 안 보이는 직장 그만두겠다는데 웬 벌인가? 저는 지식이 없고 모자라서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승현이 엄마도 아시죠? 그 전공의들이 어떻게 승현이 낫게 해보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지냈는지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여러 정책들 살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좀 하고 차근차근 좀 해보자고 하는데도 이건 뭐 도저히 총선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애들 다 병원 나갔습니다. 그 친구들 빠진 자리 문제없이 메울 수 있게 그 선배들이 저희가 지난 석 달, 넉 달 버티면서 정부를 향해서 이런저런 중재안도 내보고 여러 시민들, 국민들 의견도 경청도 해보고 거기서 얻은 생각들 정리해서 발표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통일된 안 가져와라, 입당은 변화 없다 이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군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데 통일된 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건 대놓고 갈라치기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이야기 좀 다시 찬찬히 들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휴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고 승연내도 걱정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제 손을 거쳐간 4천 명 정도 되는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같이 많은 고비를 넘겨왔던 많은 환자들이 생각나지만 그중에서 승현이네 가장 저랑 고생도 많이 하고 병원 생활도 길게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아기랑 신생아 중환자실을 처음 맞는 게 7년 전이네요. 막 태어난 아기가 심박수가 40, 50밖에 안 되어가지고 넣었던 심박동기. 아기 몸집만 했던 그 심박동기 어떻게 해서든지 승현이 몸 안에 넣으려고 했던 수술부터가 제 인연이 시작됐네요. 승현이랑 저랑. 이후로 단심실의 마지막 단계인 폰탄까지 오는 동안 정말 이상하게도 운이 없어서 남들에게는 거의 찾아보기도 힘든 온갖 합병증이 왜 그렇게 유독 승현이 많이 생기는지 헤아려 보니까 심장 관련된 수술만 거의 6, 7번이 되네. 그런 일 생길 때마다 너무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팠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건 바로 승현이네 엄마 아빠였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승현이 심장병과의 전쟁 같은 수술 끝나고 나서도 엄마 아빠 정말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아 우리 승현이 수술 잘 됐나요? 승현이 괜찮나요? 라고 묻기도 전에 저보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를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내 목 디스크 좀 터지면 어때? 허리 좀 끊어지면 어때? 아파도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면서 신나가지고 엄마 아빠 승현이 수술 이번에 정말 잘 됐어요 라고 외치고는 했습니다. 이런저런 후유증이 남아서 아직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된 애기지만 그 헤맸던 과정 잘 이겨내고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한 승현이 너무 고맙고 그 힘든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제게 싫은 소리 안 하셨던 엄마 아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들이 머릿속과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런 소리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다 때려치우자 싶다가도 승현이네를 비롯해서 힘들게 엄마 아빠들이랑 어려운 과정을 넘어온 제가 손댔던 많은 심장병 앓았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생깁니다. 그래 이분들은 나 이해해주겠지. 남들은 이래저래 욕해도 이분들은 아 그 새님 같은 곽이 저럴 정도면 뭔가 있나 봐라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승현이를 비롯해서 심장 아픈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왔는지 아시니까. 제 손을 거쳐간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제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 중에 세상을 떠난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만 보내주자고 해도 포기를 못하고 어떻게든 몇 날 며칠을 뭐 하나로 더하면서 주말이건 새벽이건 자정이건 뛰쳐나오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서 살면서 지냈는데도 제 곁을 떠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아이를 눈앞에 두고 넉넉한 표정으로 서 있으면 오히려 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를 위로해줍니다. 고생하셨다고. 덕분에 며칠이라도 애들 더 볼 수 있었다고. 다음에 같은 병을 앓는 아이가 오면 그때도 꼭 살게 해주라고. 의사고 나발이고 그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결 엄마, 물결 아빠. 물결이 세상 떠난 지 벌써 2년 된 것 같습니다. 물결이 형도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어느 날 물결이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났다는 아버지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물결이 장례식장 가서 물결이 오빠가 저를 보고 울음을 꽉 참고 그 초등학교 애가 나중에 꼭 의사가 돼서 물결이처럼 심장 아픈 동생들 제가 다 낫게 해줄게요 할 때 너무 미안하고 아픈 마음에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 나중에 의사 되면 아저씨한테 꼭 와라 내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의사한테 되게 도와줄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불안하던 우리 의료체계 의대 교육체계 순식간에 3개월 엉망진창됐습니다. 제가 물결이 오빠 안아줘서 했던 말, 안아주면서 했던 말, 속으로 다짐했던 말은 그냥 다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 4,900만 명이 의사 욕하고 죽일 놈들이 악기처럼 저희를 매도해도 저는 제 어깨 쓰다듬어주시며 기운 복받아주시던 세상 떠난 아이 할아버지, 손글씨로 고생하셨다고 편지 써주신 애들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진 고생 중에 저희 믿어준 승현이네 엄마 아빠, 물결이네, 태아네, 도연이네, 모연이네, 다영이네, 유라네, 많은 애기도 어린이 생각하면서 이 일 계속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 이 일에 뛰어들겠다고 한 후배들에게는 적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제가 하던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이 말도 안 되는 휴진이라는 명목하에 이 귀 꽉 막고 있는 정부한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승현이 엄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희 오래 못합니다 이거.
하지만 제가 늘 외래 이렇게 저희가 휴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늘 외래 끝날 때 드리는 말씀 있죠. 뭔가 승현이에게 이상하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저희 중환자실, 응급실 다 돌아갑니다.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 중환자실 힘 필요한 액이 있다고 하면 다 받겠다고 했고 급한 수술 할 거고요. 미뤄지면 안 되는 약 다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마음은 좀 알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거대한 정부 앞에서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의사가 무슨 힘이 있겠다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많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앞으로도 이 사람 생명과 중요한 연관된 이 중요한 의료계 이슈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착한 마음 가진 의사들을 악마처럼 보이게 갈라치는 현장은 개뿔도 모르는 채 예? 신발이랑 손에 피 한 방울, 오줌 한 방울 환자들 못 묻혀본 인간들이 탁상공론에서 내는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승현이 엄마, 곧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어가지고 사회로 와야 되는데 저희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사직서를 냈던 수많은 전공의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휴진이라는 환자분들께 굉장히 두려움을 드릴 수 있는 공포스러운 단어를 꺼내면서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쟁위원장이신 방재승 교수님께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재승입니다. 저희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그간 정부와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귀를 닫게 만들었고 저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방금 곽재근 교수가 나와서 환자들한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었는데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환자 보는 의사가 이렇게까지 와서 투사가 돼야 되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환자만 봤던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왜 이렇게까지 투사가 돼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온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시작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붕괴는 시작됐고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저희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질 않으니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휴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겁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할 만큼 했다. 모든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가 있으니 정부가 책임지십시오 하고 저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 완전히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에 대한 자유권을 가질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습니다. 둘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5년 의대 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시고 2026년 이후 정원은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하에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저희는 정부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휴진을 철회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다음 준비했던 순서는 구호를 한 번 더 재창하는 것인데요. 앞에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희 자유발언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강선범 교수님께서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원래 이렇게 무대에 쓰는 걸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저는 2월 달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4개월 동안 정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정말 무슨 의도일까? 이 방법이 과연 맞을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하면 과연 의료가 나아질까? 과연 우리 전공의 학생들은 과연 희망이 있을까?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희망이 없겠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실제 전공인의 학생들은 떠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을 워낙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적어왔습니다. 예. 전공인은 사직할 권리도 없다는 정부는 민주공화국 국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공의 학생이 나간 이후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의 정부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명령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기피와 급격한 의료비 상승은 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의 부재와 포퓰리즘 정치에 의한 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을 강제한 건강보험제도, 잘못된 수가 결정구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진료권 개념 및 의료전달체계 폐지,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20% 법정 국고부담을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정부, OECD 200배 이상의 형사처벌 기소가 현재 필수의료 지방의료 위기의 본질이며 무분별한 병상 증설과 실손보험 확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국민의 다빈도 의료 이용 행태가 의료비 상승의 본질이다. 대부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정책은 정부와 의료관리학 교실, 예방학 교실에 맡겨놓고 순응하고 살아왔습니다.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의료제도에 대한 교수 조직의 방임이 초래한 결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권리조차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교수들은 대학병원 적자진료 해결을 위해 복종한 꼴이 되었습니다. 전공의를 전체 의사의 45%까지 고용하며 주 50시간 이상의 노동, 야간 당직 근무, 그리고 교육과 무관한 일까지 시켰습니다. 전국구 병원의 목표 아래 교수들을 명의로 홍보하고 지방 환자, 경증 환자들까지 제한 없이 진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6,600병상의 11개 분원으로 적자 위기를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를 바로잡기보다 의료의 왜곡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3만 명의 전공의 학생이 빠져나간 이후 교수들은 진료의 공백을 최대한 메꾸고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을 기정사실화했고 지난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처리하면서 복귀할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하고 사직할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이 그저 항복하고 환자 옆으로 와야만 정의가 선다는 것인가요? 교수들이 환자 진료에 묶여 있는 동안 거리에 나선 전공의 학생들은 오히려 도리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전공의 학생이 나간 이후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의료가 전공의들의 희생을 배경으로 하였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더 이상의 침묵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통절한 반성이 전국 2만 명 교수들을 지금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도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료만 충실한 교수가 정의일 수 있는지, 자식 같은 전공의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철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일 수 있음을 역지사지했으면 합니다. 환자 치료하고 틈틈이 연구해서 세계 최고 의료를 이루었다 자부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들에게 정부의 편에 서서 매진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대 증원 규모의 객관적 타당성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신뢰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전공의 학생들을 뛰쳐나가게 만들어 놓고 지난 4개월 동안 불통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수로서 요구합니다. 11년 후에 의료를 위해 11년 동안의 의료를 중단시킴이 아니라면 정부와 우리 사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사표 낼 권리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사직하면 처벌하겠다 하면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 학생들이 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가 아래로 모든 보험 가격을 통제하고 창의적인 진료가 제한되는 나라, 의료 공급자 전문가가 존중받지 못하고 어렵고 고위험 치료를 할수록 형사처벌에 직면하는 나라,
이제 경제적 미래 희망까지 잃은 전공의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사직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병원, 학교를 떠난 것이라면 환자를 볼모로 한 행위로 매도할 일이 아니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인생을 격려함이 오를 것입니다. 둘째, 의대 증원을 조정하고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면 전공의 학생에게 복귀할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생태계의 붕괴, 중증 암 환자 치료 지연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실험을 멈춰야 합니다. 전공의 학생의 복귀 없이 현 사태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의사를 배제하고 의료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떤 집단도 정부의 독재를 견제할 수 없는 듯 합니다. 정부는 소수 의사 집단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승자로서의 도량을 베풀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일방적으로 구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지속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의료개혁을 책임질 독립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의료개혁의 성공을 통해 의료 소비는 감소될 수 있고 의료 공급자의 수요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 주체로서의 의료계를 존중하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협상 타협의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수련과 교육 책임을 갖는 대학 병원장과 대학 총장은 정부와 같이 똑같이 무심하게 전공의 학생에게 복귀하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와 조직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판적 지성의 수장으로서 정부, 국민,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환자 치료를 명분으로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전공의를 볼모로 삼아 의료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병원의 폭력일 따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국회, 사법부, 교육계, 언론은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서 해결 주체로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과 전공의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인간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우고 의료개혁을 주도할 깨어있는 사람들, 여기 깨어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연대를 제안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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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공의 대표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직한 전공의 박재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명 처리했었는데요. 모 교수님은 산부인과가 분만실을 폐쇄하는가 하면 일반외과 의사가 수술을 기피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전문의들은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있다. 중략하고 이처럼 왜곡된 진료 행태는 진료 과정을 정확히 반영, 지원하지 못하는 현행 수가 구조 등 의료보장 제도에 기인하며 전문의적 진료에 대한 의원들 간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모 교수는 주장했다. 중략하고요.
또 모 교수에 따르면 전문의들이 대도시에 집중돼 농어촌 지역에 병 의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량. 일부 신설된 의대는 임상 및 기초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교수 확보가 어려워 실습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만실 폐쇄 같은 전문의의 전문 과목 포기, 진료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숙과 구조, 농어촌 지역의 병원 부족 형상, 의대 교육시설 부족과 교수 확보 등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겨운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 혹시 언제 쓰여진 건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혹시? 예. 1992년도 2월 28일자 연합뉴스에 일부 신설의대 실습교육 제대로 못해 제목의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9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의 일이고요. 이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다들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하였던 것도 있고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후로 방치되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의료 기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지속이 아니라 더욱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아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진료 환경, 진료를 반영하지 못한 숙과 구조, 사법적 리스크 등 수많은 요소들은 전문의들이 전문 과목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고 오히려 전문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마치 의사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기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런 분과들은 지원을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결국 모집 배수가 1.0이 채 되지 않는 기피과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또한 유형기관 강제지정제가 대한민국의 낮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근거로 합헌 결정이 되었을 2000년도 경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92.7조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공병상의 비중은 15.5%였습니다. 2021년경 정부에서는 558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공공병상 비중은 15.5에서 9.6%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영국 100%, 캐나다 99%, 프랑스 61%, 일본 27.6%, 미국 21.3%, 좀 압도적인 OECD 꼴찌를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통한 공공병상 지원은 비상식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의 공적 문제들은 마치 의사들이 원인 제공을 한 듯한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돈이 크게 들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은 어떻습니까? 2013년 진주의료원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지금도 공공병원들은 만성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공의대만 언론에서 들려올 뿐이지 지금 있는 공공병원을 어떻게 살려서 지역의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 누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의료기형 속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고 의료 붕괴를 맞이할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도 그래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 추진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발표를 근거로 채택한 논문들의 저자는 본인 연구로 그러한 정책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었고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정원이 동결되어 라고만 보도될 뿐 대한민국 의사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국민들에게 단 한 채로 제대로 설명이 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19년 동안 의사 정원이 동결되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증원해야 된다는 사실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을 세울 때 내세울 만한 적당한 근거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의사 수라는 것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특정 상황마다 달라지는 가변 값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저가 의료체계에서 게이트키핑 역할, 즉 의료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구체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의료 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개선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교육, 비용, 사회적인 의료비 등 수많은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는 정원을 해결해야 다른 우리나라
기피과 필수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순서가 뒤바뀐 정책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율의 패키지에서도 얕은 깊이의 정책들이 열거되어 있을 뿐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정책 재원이나 국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등 그 정확한 재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의료 정책들은 대한민국 미래 수십 년을 영향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료계에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 어떠한 회의록 및 검토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울고등법원의 요구로 일부 자료들이 공개되긴 하였지만 정말 무의미한 수준의 회의 내용들이고 아직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 내용은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의대 교육이 단순히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동까지 이어지고 수많은 기초교수님, 임상교수님들이 요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각 대학별 교육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의대 정원을 개별화하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위원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육과 무관한 특정 지자체청의 간부가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그 세세한 논의 과정 모두를 국민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가 진행하는 정책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그 궁금하다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나 결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은 모든 내용이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고 국민들은 이 정책이 되는 사항이 되는 장본인이기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내용들을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논의 과정은 빼놓은 채 숨기고 결과만 통보하여 그 포장하는 과정만 지속할 생각입니까? 셋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책 패키지인 만큼 그것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점뿐만이 아니라 문제점까지 충분히 있으면 인정하고 숙고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 등과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의협과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자 구사 의정 합의문을 어기고 논의위원회를 변경하였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공개되었듯이 보정심에서는 참여위원들에게 미리 내용들을 공지하지 않고 당일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 통보한 다음 1시간 동안에 각자 한 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찬반 투표를 해서 19명 찬성 4명 반대의 의견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분들이 기다리신다고 회의를 종료한 뒤 그대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대단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이런 정책을 이 정도의 얕은 논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와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해달라는 것은 의사 입맛에 맞춘 정책을 발표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료정책을 발표됐을 때 누가 이득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이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도움이 되는 의료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의료정책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료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당장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대한민국의 수가구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도록 도와드리기는 어쩌면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학 지식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충분히 의학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가 환자분의 최상의 이익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근본적인 업무인데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지적함에도 마치 의료계와 상의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만 통보하는 현 상황이 이 사태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쪽이 선택한 정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과 그 정책에 대한 기본 밑바탕,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자원이라든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면밀한 수준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낼 때마다 왜 의사들은 반대하기만 하느냐고 말합니다. 정부가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항상 의료정책을 들고 오기만 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의료계는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의료계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을 원하는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느껴지게 하는 반복되는 정부의 정책 내세운 것의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의사로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상당수의 꿈은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 중심에서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기울어지지 않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고 의사로서는 마음속에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국민들에겐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한민국의 의료의 탑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어쩌면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기울어지는 탑의 최상층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그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면서 마치 기피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탈로 취급되며 의미를 받지 못하고 이제 정말 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다가오고 있고 근무자들은 밖으로 뛰어나와 이제는 탑을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고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점점 기울어지는 탑을 한층 더 쌓을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반부터 접근해서 필요하다면 탑 전체를 다 아울 수 있을 만한 대공사까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책이 필요한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의료가 장밋빛 미래라고 들었던 국민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건강보험 고갈 연도를 검색해 보십시오. 건강보험 고갈 연도를 검색해 보시고 올해 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채 2, 3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의료기형이 무너지는 속도는 마치 대한민국 저출산과 같이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도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처럼 기울어진 탑을 다시 똑바르게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의사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분들에게 여러 설명과 이 이유와 근거에 대한 그런 밑바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말 제대로 된 정책만을 내세워서 우리가 여태껏 누려왔, 국민들이 여태껏 누려왔던 이 하이 퀄리티의 의료를 더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런 목소리는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전공의 대표의 밥그릇 지키기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분들께 전달될까봐 우려가 큽니다, 사실. 하지만 정말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기에 밖으로 싸움으로 보이더라도 이 진심은 있기에 이렇게 제가 전공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 탑을 바로 세우는데 첫 발자국으로도 필요하다면 저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부의 이 의료 문제 해결을 넘기지 않고 해결해야 된다고 한 이 문제 인식 자체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책과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무너진 탑을 무너져가는 탑을 기울어져가는 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분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현재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문제점이 여태껏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의료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의료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진정으로 설명하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최소한의 상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료개혁을 정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전공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한 혹은 이런 자리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사실 그러면 처음 이제 기사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1992년도 그 당시 의료의 탑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기울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을 것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기울기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 전에 무너지지 않게 했어야지 너가 잘못했고 왜 무너질 걸 알면서도 무너질 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로 남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50년도에 탑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해야 될 후배 국민들과 후배 의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무너져가기 일보 직전의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임을 반드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학생 대표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학생회장 김민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서울대병원 비대위 심포지엄에서 학생 대표로 발언한 지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입장 변화 없는 정부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오늘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부가 잘못 진단한 것들과 잘못 제시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브리핑에서 의과대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휴학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부는 휴학계 제출 비율을 축소해서 발표하고 휴학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서는 전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학생들이 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그냥 휴학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료정책 때문에 미래 의료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에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학생들이 요구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의대교육 선진화를 통해 복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도대체 해결책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급 데드라인이 내년도 2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도 다하기 벅찬 양을 단숨에 밀어넣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의학 교육의 선진화였습니까? 증원된 인원도 이렇게 교육하실 생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원이 확대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 상황조차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해결책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에 마땅히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히시고, 정책 실패로 인해 의학교육을 파행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의학교육 선진화라는 말로 애써 수습하는 중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는 타협하라고 합니다. 근거 없고 잘못된 처방이 있어서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치료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까? 학생들은 왜 지금 학교 밖에 있는지 스스로 원인 진단부터 해보시고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증언에 대한 근거 공개, 현 의료정책 추진 시 발생할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분들께 설명하고 그 부작용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란 마땅히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5월 22일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로 검토할 수 없다는 부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란 무엇인가요? 해외 직구를 규제하고 그리고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번복하고 최근 있었던 제왕절개 산모의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방침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수정된 방침으로 번복하는 것이, 이런 정책 추진 과정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정책을 주먹 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눈을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그릇된 선동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현 정부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의료계의 탓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인정하십시오. 몇 가지 예시들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설명하기를 회피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를 지금까지 정부가 책임지지 못해서 민간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많이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라는 추상적 개념만을 선동하지 말고 진짜 공공의료의 정의가 뭔지 국민분들께 설명하십시오. 의료의 공공성이란 단순히 공립병원들이 많아졌을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같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을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민간에 방치했고 지금 오히려 민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상입니다. 건강보험 의료가 곧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따라서 오래전부터 제기된 의료계 문제 상황들은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 있는 수가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수가체계를 정상화해달라고 매번 요구했습니다.
수과 정상화에 대한 이런 주장은 의사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수과 체계가 OECD 기준 최저 수준이라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고 이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목소리라고 정부는 인정하시고 국민분들께 설명하십시오. 마찬가지 예시로 지역의료가 문제 제기된 이유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 재정 투입을 하지 않았고 수도권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정책 실패로 인해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국민분들께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얼만큼의 재정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여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번 정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의대정원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정부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의 세 분의 저자들마저 2,000명의 근거로는 부적절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그 근거를 국민분들께 밝히시고 마땅히 공개했어야 할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일경 위원장님께서 결임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의 결임은 1.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로서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진다. 근거 없는 의료정책이 의료 현장에서 강행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항한다. 2. 우리는 서울의대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로서 눈앞의 환자만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나의 책임임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결정권자가 의료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 3. 우리는 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과 행복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실감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한다.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4. 우리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의료 정책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올바른 의료 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우리 손으로 바로 세워 중증 난치 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이번 1주 동안의 외래와 수술 일정이 조절이 되었지만 기자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은 열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진료 받으십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외래 수술 일정 조절하여서 시간이 좀 나는 동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를 밝히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고 어저께 발표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오실 환자분들께 이런 당직제는 필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켓 드신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탁상공론 밀실회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장 의견 무시하는 불통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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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 중증 진료 기피 원인 외면 말라! 외면 말라!
지금 말라. 사직 금지, 자유 박탈, 전공의가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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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의료 정책, 한국 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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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증원 정책, 원점에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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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망친 한국 의료 우리들이 살려내자.